있습니까? 서로 적절하게 라인전이면 라인전, 한타면 한타, 밸런스를 좀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기본적인 한타 대치 사거리가 한해 생명이 좀 길다 보니까 결국 돌진을 해야 되는 건 피어엑스 입장인 것 같아요. 준비됐습니다. 가겠습니다. 경기 보시죠. 좀 플레이 부담이 올라간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 단계 때 최대한 득점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뱀픽 때도 얘기 드린 거고요. 아, 그럼요. 네. 이거 그냥 무난한 다이브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돌면 마지막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요. 네. 그나마 이랬긴 했는데. 예. 와이브 들어갈게요. 이거 그냥 돌진 맞고 벽궁 들어가고 탄창 탱킹해주고. 아 이거 그냥 빡타 들어갔고요. 물론 남은 레이도 잡혀오고 높습니다. 익스큐션 죽으면 안 되는데. 하나 더. 이거 너무 부드럽게 치명상이 들어갔네요. 네, 사실은요. 결국 이게 캐리력의 고점을 위해서 유채화를, 그러니까 테라 선수가 정화가 아닌 유채화를 들고 오기도 했고 CC연계가 들어왔을 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시너지죠. 좀 나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위쪽에서 그웬이 만약에 상대 어그로 끌어서 위치도 발견을 하면 봤어요. 그러면 여기 아래쪽 진행시켜 나오죠. 딜러 위에 있다. 아래쪽 다이브 밀어냈어요. 자, 헤라 쪽 체링 막타. 그러면 도라는 잡아줬습니다. 그나마 얘기하신 대로 그나마 위쪽에서 교환이 돼서 도라는 마무리가 됐는데 아래쪽이 아무리 봐도 치명상이에요. 예, 아래쪽은 두 명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타워 긁힌 건 어떡할 겁니까? 사실 바톤 끝났음. 부르는 플레이가 이어지고 네. 있는데 네, 이번에 바이오는 한 명 날려요. 헛방, 그나마 헛방. 근데 문제는 제리가 라인 잘 지우긴 했어요. 잘 피했어요, 헤나. 헤나 잘 피했어요. 잡자. 찍찍. 이번에 빌브이 좋았는데 예. 바이 왔어요. 따라와서 바이 퍼컷. 그리고 퍼비까지. 하나 더. 제리가. 예. 자, 기절. 벤치 쫓아가면서 바이 근 돌아왔어요. 떡나 뒷방으로. 와! 디어엑스! 다음 오브젝트. 아직까지 뭐 바이퍼 힘이 다 빠진 건 아닙니다. 한번 끊기긴 했습니다만. 자, 피노 잡당 쓰고 있고요. 말씀하시는 그 바텀 에임을 바탕으로 한번 영을 트라이해봤고 네. 바이가 들어갔어요. 아직 지금 합류를 잘했고요. 그만두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아지는 토스까지. 그래서 이게 약간 빨려가는 느낌이 좀 심한데요. 큰 한대가 없이 아우 두 명 죽었습니다. 용도 넘어가겠죠. 야. 그래서 되게 할만해 보이는 게임 구도였는데 저희가 아까 뱀픽 때부터 얘기한 그 바이가 빨려 들어가는 구도요. 이거를 정직하게 들어가서 정직하게 당했어요. 플레이가 굉장히 인상 깊었고 만약에 이거 다이브까지 연결되면 뼈 아픕니다. 피노테 체력이 약간 애매하긴 한데 대신 버텨줄 사람이 있으면 제리가 두껍게 박고 네 그냥 박고 두껍게 차렷자세로 박는 거죠. 네, 네. 복배를 쫓아가서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피노테 버텨주고 피노까지 산다면 이거 대박. 포탑 예. 자, 굳건한 포탑이 그나마 정리를 해줬고요. 이거 다이브 오는 거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타워 지금 얼마 체력 없습니다. 포피는 위에 있어요. 타워 없어지면 그냥 아니 이상하다 이거. 네, 어차피 대각선 쪽에서 바이가 위쪽 캠핑을 통해서 이게 교환이 되니까 과감하게 결단 내렸네요. 글로저. 박치게. 자, 타워 체력. 그 상태 뒤쪽 왔어요. 맞죠? 급하게 순간이동을 탄 느낌이 예. 그렇죠. 이번엔 드디어 그 상태 무슨 소리입니까? 파이퍼! 먹어줬고요! 빠져나갔어요. 이러면 뽀삐 봐야 돼요. 야, 계속 꺼라! 가고 그웬이 한번 뽀삐가 진공했거든요. 크면사! 그웬이 바른 체력 압박 잘 줬는데요? 근데 서로 군기가 소진이 되면요 사실 사거리가 긴 하나생명이 좀 더 재미 볼 만큼 좋습니다. 그리고 물결을 또 밟고 있습니다. 하나생명이 먼저 자리 잡았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바이와 탈리아궁이 다 빠져서 그냥 나가기가 좀 애매해지지 않을까요? 예. 그래도 멜이 있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예. 나는 거의 대각성! 체리가 체리딜! 체리딜 좀 세게 들어가는데요. 그렇습니다. 두 명 먼저 잡았습니다. 2년 동안 장만 끝났고요. 전원까지 계속 밀고 들어가요. 바이퍼가 언제 어떻게 하면 바이퍼가 예! 바이퍼 한번 풀고 길라이스까지 바이퍼 오히려 피어엑스가 강남 그림 길라이스까지 욕 먹습니다. 와, 디오엑스. 그 상태를 한 번 더 강조해드리면 사이드에서 결국 만나는 챔피언들이 아지르 그웬이든 둘 다 에이프잖아요. 예, 너무 왔고요. 그 상태 왔어요. 그래서 왔어요. 저 바로 있어요. 제가 바로 헤나가 계속 찡. 예, 내 밖으로 나와. 바로 쓰 위험해요. 와, 우와, 디오엑스. 브랄까지 이거 들어가서 잡았죠.
아니 POX 방금은 앞쪽에서 레리 상대를 어그로를 끌면서 그 상태를 뒤쪽에다 투입하는 그 플레이 전술이 정말 좋았습니다. 웨이브 계속 또 있어. 한번 더. 그웬이 와서 그웬이 긁으면서 가이즈 이거 딜러를 잡았어요. 근데 이제 그웬들 위험하거든요. 진짜 찔러. 아우 그 상태면 달라집니다. 일대 교환인 와중에 예. 바이퍼가 먼저 누리는 게 아, 제리장 일대는 제리가 정화가 없으니까 예. 아. 한번 노려보자거든요. 근데 탈리아가 바로바로 뛰어오면서 오히려 이쪽을 오히려 바이퍼가 뭐. 뒤로 넘겼어요. 벤터! 바로스 잡았습니다. 바로스까지 왔네요. 제카가 토스! 그 제리가 탈출! 그리고 아즈리가 딜을 안 하면 딜이 없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데 이거 탈리아가 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딜러들 다 살았고요. 그냥 밀어버립니다. 지금 길이 18개나 들어갔어요. 형께서 보내주셨는데 결국 오왜 군역군이 가장 길 맞고 그냥 열어 그냥 열어 도착! 예! 야 엑스큐트 그냥 열어! 하고 싶은 거 해! 우리가 그냥 보응해 줄게! 어, 잘 열었다. 보상도 킬로 주고 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좌킬 먹었네요. 얘기하고 싶었던 게 사실 이런 거랑도 이어져요. 흔들어지면 예. 이거 그웬이랑 아트리가 어떻게 뚫어요. 아니 근데 마방템이 저렇게라고 얘기하는 와중에 망령의 두 번이 하나 더 나왔어요. 네. 네, 억지로 깨고 그러면 아파요. 그러면 와 클로저의 첫 대세요. 아니 위기에 더 강한 사나이 도란. 예. 대치 중. 네 길어져요. 대치. 예. 자 바로... 누가 엽니까? 역시 또 바위가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도란이? 바로네. 변상. 먼저 치기에는 부담이 돼서. 아 길을 막아버려요. 지금. 야 도란을 할게 없다. 야 아까부터 탈리아 궁화령이 됐다. 도란을 고립시키고 그냥 잡아버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란이 한번 상대 밀어내기 위해 신성한 한 개 썼는데 그 빈 타이밍을 너무 잘 노리는데요. 맞죠. 그럼 도란이 없으면 그 상태는 어떡하냐. 앞서서 그런 말 싸졌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뽀삐는 탱커를 밀고 들어가요. 네. 그냥 계속 뒤로 몸을 빼라고 얘기하는 네, 거죠. 나가라. 아, 뒤로 계속 막고 있습니다. 뽀삐도 맞아보다 강렬. 그 상태가 그 상태 네. 밀고 들어오고요. 쫓아가요. 그리고 앞라인부터 그 상태가 지금 바로 쓰고 있어요. 발판을 노리고 있고요. 다시 한번 바로 쪽 밀어내고 탐티치만 깔끔하게 마무리. 그렇습니다. 두 명을 잡았습니다. 자, 도란과 딜라이시 아웃된 상태. 이러면 자연스럽게 두 명을 잡았기 때문에 발언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 그렇죠. 용까지도 막을 수 있어서요. 이거 POX 득점점 크게 하는데요. 오 맞습니다. 딜라이시는 20초 정도 아웃이고 이거 줄 수 없다? 어, 아 줄 수 없다 해요? 어떻게 이게 다 와봐요. 안 좋으니까 한 명 없어도 엑스큐트 체력 없고요. 예, 한 명 없어도 도란이 근데 못 잡아요. 근데 이게 도란 점프 하는데요. 그리고 그 상태가 뒤에서 나오면요. 그 상태가 뒤에서 나와서 저렇게 그웬만큼 그리고 날려버려서 날리면 뭐합니까? 날리면 다 잡을 수 있나요? 아이 전부다 월탑! 날려버려! 이거 9천 이상 벌어진다고 했는데 이거 이거를 그냥 못 버티 그웬을 그냥 뚫어버리겠다. 도망쳐버리고 근데 앞 이거 앞라인이 단단해도 들어갔다가 피를 뽑히면 뽑히면 오히려 뽑히 쪽에다가 네, 겨우 살리긴 살렸는데 지금 네. 빠졌어요. 근데 문제는 진영 밀리거든요. 그쵸. 근데 뽑히를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 제카 바이퍼 들어가서 바이퍼 쓰러졌습니다. 테리가 야 순식간에 세 명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나머지 네. 제카가 어떻게든 받아치는데 오버터요. 남은 건 도란뿐 트리플 킬. 네. 체력 아슬아슬하게 핑퐁. 그렇죠. 벨라브 더피하고. 여러 명이 같이 때리면 부활이래요. 저 그나마 부활이에요, 부활. 도란이 부활하고 어떻게 부활이. 마무리. 아, 에이스. 요엑스. 와, 두려움 없이. 진짜 제대로 모래폭풍 불고 있습니다 이번에. 맞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POX에게 많은 분들이 원하셨던 여우의 지혜가 곁들여진 플레이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클리어는 사실 얼굴도 이렇게 좀 착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노란하고 시끄럽고 이렇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거칠게. 맞습니다. 그럼 거친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팀에 활기를 불어넣어줬고 그 안에서 헤나의 그 프리딜 능력까지 정말 멋진 경기였어요. 맞습니다. 700볼트 계속 두 명이 붙어있는 상태에서 지제! 그러면서 T젠과 또는 젠티와의 경기를 조전을 준비해야 되는데 PX에게 1경을 당했습니다. 세트 하나라고 하더라도요. 맞습니다. 심지어 전략적인 이 뱀픽 흐름조차도 하나생명이 좋아하는 흐름이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막힌 거니까요. 이거 다음 경기 조금 막막해질 수 있겠는데요. 네. 인원 체크. 그 위치 확인해. 그 정면. 안 친다 아직. 나 세트 안 걸리고요. 뽀삐. 많이 나왔다 뽀삐. 천천히. 아직 맞을 수 있고.
천천히 빠르지 말고 다시. 천천히 보자 이거. 바퀴 빠졌어. 도끼 빨리 잡아 볼게. 오케이. 일로 잡아 볼게. 잡아. 야 우리 왼쪽 본다. 우리 왼쪽 본다. 알아. 아직 말 좀 살아. 아직 가줄게. 도끼야해. 뒤로 와봐 뒤로. 하다. 왜 농이다. 너네끼리 야 집 끊어봐. 탈마이 가려봐. 탈마이 가려봐. 집 끊어봐. 아 타봐봐. 집 끊고 태거. 진짜 봐줘 이거. 나중에 한 게임 간다. 나중에 해야겠다. 탑해야 돼. 나 살려줘. 봐줘야 돼. 이거. 큰 애다. 거긴 해봐. 할 수 있을 듯? 잘했다 얘들아.